인사하기 전에 소통 타임 네,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인트 해주시면 돼요. 자, 왼쪽. 네, 구름이 서문씨, 별명과 같이 하늘을 펄펄 나는 꿈을 걷었는데요. 네, 이번에 가운데. 네, 2만 여 명의 관객을 모인 미국의 할리우드 공연에서 같이 했던 공연에서 수련자 대표로 애국가를 부렸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맞아요. 오른쪽 가운데. 야, 수련자 대표로 애국가를. 네, 나라를 대표했다는 거죠. 네, 이제 국가대표 택팀 코리아네요. 네. 네, 인터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성훈씨,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늘 여러분. 성훈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훈씨와 잘 어울리는 이번에 퍼프, 하트 키워드에 관한 질문을 할 건데요. 네. 팬들을 녹일 아주 달달한 하트와 멘트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힐링 포인트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팬들의 눈을 힐링시키는 성훈 씨의 비주얼은 요즘 화제죠. 성훈 씨의 겨드랑이 마사지로 탄생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인터넷에서도 난리난 성훈 씨의 겨드랑이 마사지법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아, 사실 그 영상은요. 네, 너무 세게 쳐서 세게 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은 제가 노래에 맞춰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슈가 좀 됐는데 사실 그냥 만약에 칠 거면 가볍게 그냥 치는 걸로 제가 든든하게 좀 제가 오바를 좀 해가지고 네. 그래도 요즘 굉장히 많이 화제가 돼서 저도 오늘 치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오바를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가볍게, 가볍게. 아, 가볍게 네. 하는 걸로. 아, 오늘 네.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네, 하상현 씨 오늘도 멋진 무대 네, 그 전에 뭔가 보내기가 아쉬워서 네, 오늘 좀 더 해볼게요. 성훈 씨 혹시 미행 씨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행 씨요? 네, 하늘로 혹시 하늘요? 네, 먼저 네, 괜찮아요? 네, 하나 둘 셋 하! 하늘을 날고 싶은 다시 한 번 아, 괜찮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셋 하! 네. 하늘 여러분, 항상 같이 행복하고. 와, 좋아요. 하나, 네. 둘, 셋, 네! 늘 제 옆에 있어주세요. 제 옆에 있어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좋겠네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히든카드 질문으로서 무대를 다 찢어버릴 무대 필살기가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필살기요? 네. 제가 무대를 찢으면 안 되잖아요. 네. 좀 가볍게 네. 편안한 빈살기 편안한 빈살기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편안하고 그냥 뭐 피식 웃음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무대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성호 씨는 피식 나오는 무대 기대해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네. 요정 포즈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트레이닝 앞이잖아요.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서 요정이요? 네, 하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정 하성훈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 둘, 셋!